예,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쇼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제 4장입니다. 4장. 수업 이해도 측정 문제 12번 문제요. 12번 문제 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A부터 바로 갑니다. A요. A. I wonder. 나는 궁금해하고 의아해합니다. 그쵸? 뭘 if. 보통 I wonder if. 아주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자,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I wonder if my girlfriend comes to the party in tim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in time 뭐요? 시간에 딱 맞춰서 시간 안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comes 옵니다. 그죠? 어디에 그 파티의 정시에 올지 안 올지를 궁금해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잘 보면요, I wonder if, 나는 뭐뭐인지를 인지 아닌지 궁금해 라는 뜻인데, 뒤에 문장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직역해 봅시다. 우리 여자친구, 나의 여자친구가 파티에 정시에 온다. 그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어때요? 파티는 아직 안 열렸죠? 파티에 그녀가 올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한국말로도 어때요? 그 파티에 그녀가 올 것인지, 정시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나는 궁금해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말로도 어떻습니까? 나는 정시에 그녀가 그 파티에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현재에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얘네들도, 그렇죠? 정확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궁금해. 얘네들이 만점짜리 언어라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 파티에 그녀가, 내 여자친구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어때요? 여기가 my girlfriend comes가 아니라 will come to the party in time.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B갑니다. B가면요, if it will be fine this weekend, 그죠? We will go hiking. 여기 보면요, if it will be fine this weekend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을 것이라면 이런 표현 써요.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뭐예요? 미래 시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건, 그쵸? 조건, 시간, 이런 부사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 준다 라는 영문법적 약속이 있지만, 어때요? 그 영문법적 약속은 실제로는 우리나라 말과 똑같다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래서 어때요? 얘도 if it is, 현재 써주면 되잖아요. if it is fine, 얘도 빠져야 되죠. if it is fine this weekend, we will go hiking. 이번 주 날씨가 좋으면, 그죠? 이번 주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하이킹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3번에 C 한번 가볼게요. C 가보면요, He was such strong that he could lift the stone. 그죠? 그럼 어때요? 아, 문맥을 보니까, 어때요? 그가 너무 강해서, 그는, 뭐야, 그 스톤, 그 돌을 들 수도 있었다. 그 돌을 들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 이미 배운 표현이 있습니다. So, 뭐뭐 that 하면 너무 뭐뭐해서 대기하절하다 라는 표현인 것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어때? He was such strong. 여기 such가 나왔죠? so가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도.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대기하절하다 라는 표현은 so 뭐뭐 대기하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D 갑니다. D. D 가면요. D 갈게요. I wrote it down. 그쵸? I wrote it down. 나는 이것을 썼어요. 내렸어요. 썼습니다. Last 배웠죠? Last 접속사로 무슨 뜻이다? 뭐뭐 하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거티브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어라 근데 뒤에 어떻습니까? 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얘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중 부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E 갑니다. E. However late you are. 그렇죠? However. However 여기서 무슨 뜻을 쓰였어요? However late you are 하면 양보의 부사절로 네가 아무리 늦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however가 양보의 부사절.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로 이끄는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however late you are. 해석이 어떻게 된다?
네가 아무리 늦을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늦을지라도 be sure 동사 먼저 나왔죠? 명령문인 겁니다. Be sure 확실히 해라. 꼭 기억해라. 뭘? To phone me 나한테 전화할 걸. 나한테 전화하는 거 확실히 해라. 아무리 늦더라도 나한테 꼭 전화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죠? 멋지겠죠? 이것만 해도 꽤 영어하는 거잖아. However late you are, be sure to phone me. 영어하는 거 같죠? 그죠?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인 겁니다. 정답은 어때요? 이가 되겠죠. 얘는 틀린 게 없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그럼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